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일단 서론을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형성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이제 추종하게 되죠. 이제 어떤 개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철학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산업 성장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좀 이렇게 한때는 뭐 이동통신이 뜰 때가 있고 또 뭐 무슨 뭐 어떤 업종이 뜨게 될 때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규 업종에 뛰어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단점 그리고 회사를 미래에 어떻게 끌어가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대세를 추종하다가 이제 돈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관점이나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의 뭐 이해가 크게 관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거의 한 방향으로 제가 볼 때 한 뭐 거의 뭐 90% 이상 정도가 정부 안을 그냥 찬성하는 쪽으로 다 나아가거든요. 한번 의심해 보거나 야 어떻게 저게 소수 의견을 따르면 그 소수 의견도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참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한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뭐 이 되돌아보면은 지난날 걸어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늘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참 이 한국 사회가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만드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냥 전부가 다 그냥 정부 안을 추종하게 되고 그게 그 소위 정부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일도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부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쏠려가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주죠. 보상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뭐 노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노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일을 쉬고 좀 그냥 퍼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노년에 대한 관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어쩌면 지금 60대는 과거의 40대 정도의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역이 30년이면은 현역을 떠나서 한 30년 정도 남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2모작 3모작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이제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보이는 그런 의견들을 보게 되면서 한 번 더 참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훈련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가 여러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다른 뭐 좋은 유튜브 방송도 있겠지만 저는 비교적 자기 생각이 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왼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늘 소수 의견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반듯한 관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